네, 특이한 기자들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그 기자들의 눈으로 이 종목 시장, 이제 주식 시장 매주 금요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워낙, 뜨거운 감자들만 다루기 때문에, 연속으로 할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특이한 기자들, 증권부 허윤영 기자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두루킹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 종목 네, 토론장에 맞습니다. 그 얘기를 그할때그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그 진행 중인 상황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네이버 종목 토론실도 거의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코스피가 좀 축포를 터트리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좀안 좋은 얘기를 좀 오늘 또 해야 되는 게그 테마주가 또 정상회담의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토론실에서 좀 테마주가 많이 행성이 되는데 이 네이버 종목 토론실이 좀그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한번 주제를 꺼내봤고요. 그 먼저 좀그 테마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가구 만드는 회사가 그 남북 경협주로 엮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코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좀 남북 경협주로 엮인 이유는 좀 황당하게도 경기도 파주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네.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닌데 좀 경제협력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그 코아스의 종목 토론실을 들어가 보면은 볼게요. 보시면은 뭐 DMZ 평화공원 개발 조성은 필수. 그리고 뭐 김정은이랑 DMZ 합의 뉴스만 뜨면 그래서 뭐 이거 외에 뭐 파주 땅을 살수 없어서 널 산다 등뿐만 아니라 뭐또 북미 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뭐좀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좀 퍼뜨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좀 테마주로 엮여 있다는 거를 좀 확실히 알수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약70% 오른 상황입니다. 자, 종목 토론실에서 지금 거의 뜨거운 그 테마로서의 그런 활발한 네, 토론이 맞습니다.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좀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요. 보통 테마주로 엮인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좀 증권가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특히 좀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그 게시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수준입니다. 네, 없죠. 그렇죠. 또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 남북 경협의 대표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게 아시다시피 건설 업종인데요. 그래서 좀 코스닥 건설 업종이 어떻게 움직였나 봤는데 이게 보시는 게 코스닥 건설 업종의 지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1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그 건설 업종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 1배 이하를 받는 대표적인 좀 소외 업종 중 하나인데 특히 올해는 좀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더욱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 코스닥 건설 업종 지수가 100포인트를 상회를 했는데 이 코스닥 건설 업종 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어선 거는 2016년 1월 18일 이후 약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주가 순자산 비율도 23일 기준 1.09배까지 올랐는데 이그 참고로 코스피의 주요 대형 건설주들, 그러니까 좀 증권가에서 정상회담 수혜를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혜주다라고 지목을 받는 코스피 건설사의 그 순자산 비율이 0.85배입니다. 근데 이거를 훨씬 좀 훌쩍 넘어선 거죠. 또 하나의 사례가 이 남아토건이라는 코스닥 건설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토건이라는 회사의 이게 차트인데 이 회사는 23일, 4월 23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것도 좀 남북 경협주로 같이 맞습니다. 묶여가지고 테마로 엮여 형성된 있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금 주가의 흐름이 좀 주춤하다가 급격하게 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한번 종목 토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뭐좀 정상들이 악수하면 5% 올라간다. 뭐풀 매수해라. 뭐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이 코아스나 보여드린 남아토건의 사례처럼
이 주가 과열의 원인에는 이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게시글들도 일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위주로, 그 펀더멘털 위주로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없는 뭐 소문이나 그런 허위 정보가 올라오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거르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격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STS만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그래서 종목 토론실이나 이런 네이버에 많은 그 같이 하는 분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 정보 정보로 입수해서 아마 손해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 올라오면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허위 사실 게시글의 삭제 요청이 좀 번거롭고 이게 또 게시글이 수십 건이 올라오잖아요. 이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이 게시글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상장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중단 요청 과정을 보면요. 먼저 요청 유형 선택, 그리고 본인 확인, 요청 등록, 미리 보기, 접수 완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총 5단계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5단계, 한 상장사는 저 5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보니까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게시글 하나가 삭제가 되는데 그 사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좀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손을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법정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그 정보가 아닌 것에 그 큰 피해를 얻고 그 확장된 그 법정 분쟁이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 모 코스닥 상장사 A사가 지난해 2월 그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네티즌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했고 해당 네티즌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사에 따르면은 이 네티즌은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거다, 영업 적자를 기록할 거다 이런 허위 사실을 게재했는데 이 네티즌의 주장과 달리 이 A사는 1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사 측도 처음부터 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이 게시글 삭제로 일일이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글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골자는 이제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아까 보여드린 뭐 테마주, 남북 경협주, 뭐 정상회담 수혜주 뭐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면은 상장사 입장에서 좀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실제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내 의견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이버에서도 이 정책을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미 판단해서 삭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장사들이 좀 삭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장사들은 이 게시 중단 요청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를 좀 더 간소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 이 벌어지는 일을 좀 상장사와 네티즌 사이의 일로 규정을 해가지고 좀 네이버가 책임에서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게 네이버 종목 토론실의 정책인데, 뭐,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네이버는 이에 대한 뭐,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의 이 청구를 받을 경우 해당 회원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 사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댓글 운영에서의 좀 네이버의 책임 회피 이런 건데, 이제 종목 토론실 운영도 이거와 좀 다를 바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드루킹 사태가 드러난 핵심 문제가 소수의 네티즌이 다수의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형성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네이버에서도 이 정도면 뭐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의 그 위력을 발휘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겠죠? 맞습니다. 주가 조작,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져서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건데 한 투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사태처럼 한 투자자가 여러 사람인 척 다수의 글을 올려서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서 좀 부정거래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요. 자기가 가진 종목이겠죠. 그러겠죠. 그 네이버 종목 토론실은 하루에 50건의 그 게시글을 쓸 수 있는데 그 지금 최근에 어제 네이버가 그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한다고 대책을 내놓잖아요. 근데 종전에는 50건의 뉴스 댓글이었는데
아, 20건이었죠. 20건의 그 뉴스 댓글이었는데 이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는 그 두 배인 종전 네이버 뉴스 댓글 한도의 두 배인 50건을 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용할 경우에는 뉴스 댓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종목 토론실의 허위 게재글은 좀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댓글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당국의 적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2년 일반 투자자 CC가 4명의 타인 정보를 도용을 해서 9개의 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 토론실의 허위 사실글을 수차례 게재를 했고 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이 일반 투자자를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고 결론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허위사실 게시글이 조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종목 토론실에 있는 일들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의 그 정책과 문제의식을 갖고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